40에서 50년 사이 근시 유병률이 5배나 뛰었다는 것은 환경적 요소 또한 근시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 신선생입니다. 오늘은 근시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안경을 끼고 있거나 예전에 라섹, 라식 같은 굴절 교정술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는 안경을 끼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을 하실 테고요. 그렇다면 이 근시, 손 놓고 대물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아이의 시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근시란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데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지면서 초점이 보다 앞에 맺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근시가 엄청 많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5에서 18세까지 65% 정도가 근시고 그중 7%는 매우 심한 근시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근시 비율이 80% 이상까지 올라가요. 실로 엄청난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근시가 많았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16% 정도만 근시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40에서 50년 사이 근시 유병률이 5배나 뛰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시는 왜 생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자료에 따르면 부모 모두 근시이거나 그 근시가 심한 경우에 자녀가 근시가 되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쌍둥이 연구들을 보면 쌍둥이끼리 눈 나쁜 정도가 비슷하다는 연구들도 있고 또 여러 유전자 스터디에서 근시 유발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적 요소만 중요하다면 근 40에서 50년 사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시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적 요소 또한 근시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권별 근시 발생 경도, 특히 학습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는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학습 문화권, 그리고 서양 학습 문화권, 공교육의 제약이 있는 문화권, 적절한 교육 시스템이 없는 문화권까지 근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면은 한국에 속한 동북아 학습 문화권이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특징을 들여다봤더니 학교열이 높고 조기 교육, 조기 경쟁이 조장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물론 인종적, 유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인종 간에도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했을 때 근시 발생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또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 있는 중국 아이들과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 아이들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근시가 발생하는 정도가 호주에서는 한 3%, 싱가포르에 있는 애기들은 30% 정도로 무려 10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호주에 있는 중국 아이들은 주에 14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했고 싱가포르에 있는 애기들은 3시간 정도만 야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죠. 햇빛을 쬐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안구 길이를 조절해서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어요. 또 근거리 활동이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있는데 최신 직연으로는 쉽게 정리해서 스마트폰이나 가까이서 책을 보는 행위 등이 근시를 진행시키는 쪽으로 눈에 자극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뭐 근시 억제를 위해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리고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시가 발생하면 안 좋은 이유는 흔히 미용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뭐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안경을 끼면은 눈이 엄청 반칙구멍만 해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잘 안 보이니까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런데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면 발생한다고 했죠. 이에 따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눈 뒤편에 망막이라고 하는 시신경층이 얇아지다가 찢어지고 역시 일어나듯이 확 떨어져가지고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망막박리라는 무서운 질환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근시라는 것은 어릴 때 발생해서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근시가 진행을 했다면 늦어도 12살 이전에는 치료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햇빛이 노출되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공거대 활동을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영유아 검진을 꼭 철저히 지켜서 가시면 시력이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도 6개월에 한 번씩 뭐 아니면 1년 사이에 한 번씩 꼭 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근시가 진행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마이너스 2 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보이는 경우에는 나중에 심한 근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과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드림 렌즈, OK 렌즈라고 부르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가 있고 약물 치료로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을 점안해 볼 수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근시 진행 억제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고 잘 때 렌즈를 끼고 자는 대신 낮에 안경을 안 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 심한 근시나 난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렌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상처 및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 부교감 신경 기량제로 섬액 또는 독에 중독되었을 때 치료로 사용이 됩니다. 안과적으로는 약치 치료 및 근시 억제에 사용되고 있고요. 아트로핀 안약 치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근시 치료 목적으로는 식약처 승인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병원에서 또는 개인 안과에서 전문의 판단하에 사용 중입니다. 원액은 1%인데 뛰어난 근시 억제 효과를 보이지만 드물게 전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도를 줄여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농도 아트로핀이 초기 근시 억제력이 고농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약을 끊었을 때 발생하는 반발성 근시 진행 정도가 작은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농도 아트로핀 안약 제형들이 이미 각국에서 생산 및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트로핀은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 성모체를 마비시키는 조절마비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안을 했을 때 근거리 작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죠. 뭐 그러면 학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고 하지만 전농도일 때는 그 정도가 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충혈 및 알러지, 이물감 등의 안과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근시, 부모가 관심만 가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시가 진행을 하더라도 심한 근시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고도근시에 관련된 부작용들도 있지만 근시 정도가 작을수록 나중에 라식, 라섹 등 각막골절 교정 수술을 받을 때도 유리해요. 그러려면 햇빛 노출, 야외 활동은 많이, 근거리 활동은 적게, 그리고 아기 때부터 시력과 골절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되도록 12세 이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평소에 눈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